리경. 오전에 준비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이 책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상태고요. 단편을 9월, 10월에 하나 썼는데도 마음에 잘 들지 않고 아직 마음이 여기 많이 가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분다 가라는 제 워낙 오래 붙잡고 있었고 지금도 그 책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 책이 아직도 제 몸의 일부인 것 같고 그러는데 1억의 시간은 또 다르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 이게 많이 열어놓고 함축적으로 써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싶은 말을 아끼고 꾹꾹 누르듯이 썼기 때문에 아직 좀 너무 더 남아있는 상태예요.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뭐 늘 생각했죠. 늘 생각하고 이렇게 불투명한 그 비닐을 눈에 대고 있어 보기도 하고 항상 이제 걱정했던 건 소설이 그분들한테 누가 되진 않을지 이런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이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좀 염려도 되고 그리고 말을 잃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고 네.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보려고는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감각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고요. 예를 들면 언어에 대한 물론 예전에 이제 그냥 언어의 흥미가 늘 있으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읽었던 책들도 있지만 그걸 굳이 다시 찾아 읽진 않고 오히려 플라톤이나 이런 그건 이제 들여다봤지만 언어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감각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그 남자나 여자 모두 다 살아가는 이런 세세한 감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잘 못 배웠어요. 네. 일학어를 배우려고 사실은 그 이제 저도 원래는 이제 일학어 사실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카데미에서 배워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맞지 않았고 배우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제 마음속에 그 일학어 강좌에 교실이나 건물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같을 리가 없는 거기에 가는 게 오히려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꼭 같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가지고 있고 일학어 자체는 배워야 이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책도 문법책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문법책을 세 권이나 사고 동영상 강의도 신청해서 듣고 노력은 하였으나 이게 이제 꾸준히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배우기 어려운 언어예요. 그래서 결국 배우지 못하고 늘 들여다만 봤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도 이제 좀 꾹꾹 눌러서 또 화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라든지 인간의 운명이나 인간의 삶이나 세계하고 화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언어를 가지고 또 인간은 세계를 살아가는데 인간이 세계하고 화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살아가는 힘인 그 언어조차도 화해할 수 없는 그 인간과 세계 사이에서 너덜너덜해진다고 할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알게 됐고 또 감정을 실어 나르잖아요. 그런데 감정에 극도로 예민해지거나 감정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 번호도 함께 그 감정을 밀어내기 위해서 또 밀어내게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가지 해봤고 저는 이렇게 한 2년 뭐 이소설은 한 2년이고 바라이분다 가라는 4년여 동안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이 소설하고 살면 되니까 저는 그런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다음 소설로 넘어가는 그 중간이 사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보다는 제가 약간 제 모든 걸 기울여서 늘 생각하고 있을 그런 게 있는 상태가 저는 더 훨씬 저에게는 좋고 그러면 아 나는 이제 균형 잡힌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엇과 균형? 삶의 균형이 제가 쓴 소설에 이 소설이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저는 이제 더 편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세계가 없어지고 저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아참있죠 예, 그런 그런 상태가 있어요. 시작할 때는 항상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질문을 끝까지 가서 완성을 해야지. 질문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가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조금 여러 질문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거라도 완성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질문만 완성하려고 쓰면 이렇게 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바라이분다 바라이분다 같은 경우는 정말 살아야 되나 질문을 완성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에는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하게 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질문을 완성하려고 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소설 쓰면서 그래서 이 소설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면 그러면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이렇게 이런 그 아까 투명함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그런 인간의 가장 투명함 연한 그런 부분에서부터 삶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그게 나의 대답인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쯤에 얼마 전도 아니고 한 며칠 전에 하게 됐어요. 저에게 바라는 것은 제가 좀 더 꾸준히 쓰면 제가 약간 감정의 기복도 타고 매일 늘 가지고는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쓰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런 꾸준함이 저한테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쓰게 하는 힘은 쓰고 싶은 얘기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걸 오히려 빨리빨리 못 쓰는 빨리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점인데 늘 앞에 쓸 게 한 서너 개씩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가 오래됐거든요. 아, 슬프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떡할지 걱정이에요. 그죠? 네. 그때 저는 좀 줄어들고 있으려는데 그래서 그냥
쓰게 하는 힘은 늘 쓰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싶다는 마음, 그걸 처음에 떠오른 그 소설의 막연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게 어떤 구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소설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바람이 불다 가라나 이건 싸우는 소설인데 또 히라버시가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하려고 노력을 하고 쓰면서도 약간 변하기도 해요. 근접하면서 변해요. 그래서 그거에 도달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가장 큰 추동력이에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소설, 생각하고 있는 소설도 생각나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